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목요일 매일처럼 나라를 파괴하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에 맞서서 오늘 또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이곳 용산 총독부 앞에 모였습니다. 서울의 소리, 윤석열 퇴진 국민본부가 하는 일을 늘 응원하고 연대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지금 이 순간 서울의 소리, 또 강녀TV, 또 향수TV에서 생중계해주고 계시는데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고맙고 반갑습니다. 힘냅시다. 힘내야 합니다.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초조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도 버텨냈고 결국 몰아내고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1년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루가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 잘 알지만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죽어가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지쳐하고 우리가 너무 초조하면 결국 윤석열, 김건희 세력만 좋은 일 시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희들의 윤석열 퇴진운동이 김건희 구속운동이 위험이 되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저렇게 극우단체를 내세워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방해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현장에 계시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저쪽에 극우 폐륜단체들 정말 미친 사람들 같습니다. 김상진이가 저를 무려 4번이나 최근에 고소했는데 저 김상진 함께하는 자들 정말 서울의 소리 윤석열 퇴진 국민본부가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방해하는 스토커들입니다. 제발 경찰들이 저 멀리 좀 떨어뜨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뭐합니까? 제발 저 멀리 좀 떨어뜨려주세요. 저희는 저 사람들하고 전혀 충돌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막을 섞고 싶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생각이 다르면 집회를 하더라도 떨어져서 했는데 요즘 극우단체들은 윤석열 앞잡이 단체들은 촛불행동의 촛불집회 서울의 소리 집회하는데 일부러 와가지고 저희 쪽으로 스피커를 향해서 자기들이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괴롭히고 방해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건 명백한 집회 방해고 업무 방해입니다. 당장 경찰이 저들을 저 멀리 격려하고 불법으로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정대택 선생님도 오시고 정대택TV에서도 생중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서울의 소리 함께 열심히 연대하고 있는 안진걸TV, 양희삼TV도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도 5시부터 촛불행동의 촛불집회가 있습니다. 100번의 유튜브 시청보다 한 번의 집회가 절실합니다. 백유불여일집이라고 했죠? 백문이 불여일견처럼 백유불여일집 이번 주 토요일 5시에 또 촛불집회로 모여주십시오. 저희는 5월 20일은 전국집중 촛불집회를 준비하고 있고 5월 20일 전국집중 촛불집회가 끝나면 윤석열 한동훈 다들 위한 좌우중도 합작 결의대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4일은 춘천으로 가서 제4차 좌우중도 합작 윤석열 한동훈 퇴진 범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있는 이 피켓처럼 이제 노동자들도 우리 기층의 민중단체들도 윤석열 퇴진운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윤석열이 매일처럼 저지르는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를 파괴하는 작태로 나라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자들이 서민들이 빈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윤석열 퇴진은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
시민단체들도 속속들이 윤석열 퇴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 한중단대는 극우 배제 세력을 제외하면은 우리 국민들 80%가 윤석열을 규탄하고 부정하고 있고 50%가 넘는 국민들이 이제 탄핵이나 퇴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 날마다 나라와 국민을 괴롭힐 국민만 하고 있는 것이 저 윤석열과 윤석열 앞잡이 극우 세력들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기시다가 한국에 옵니다. 미국에 가서 굴종이고 4대 내국에 들어온 윤석열에게 기시다가 바이든 못지않게 한국한테 글로벌화된 윤석열한테 뭐 많은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시다 방안을 반대하는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는 또 범국민적인 집회가 주말에 또 있을 것입니다. 촛불인데요. 촛불 집회뿐만 아니라 기시다 방안을 반대하고 규탄하는 시민들의 집회도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의 소리 윤석열 퇴진 국민본부 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제 날도 더워졌는데 많은 시민들 현장에 나오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강연TV, 향수TV, 전대택TV, 서울의 소리 정말 우리 친모개혁 유튜브들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윤석열이 실제로 우리 노동자를 중국으로 내보냈습니다. 더 많은 노동자들 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중국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막으려면 이제 더 많이 거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말로만 민주주의를, 말로만 민생을, 말로만 평화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 나오셔서 국민들과 함께 진짜로 날마다 나라와 국민을 파괴하고 중국으로 내놓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세력을 저 용산 집무실로 우리 모두 달려가서 당장 끌어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50만 명이 100만 명이 모여서 저기를 둘러싸고 진격한다면 4.19 때처럼 얼마든지 끌어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절대로 피 흘리는 일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평화적으로 압도적인 민중의 힘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세력의 많은 힘으로 숨긴 우리 노동자님들의 우리 노동자님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 이대로 가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그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집회로 길거리로 나와주십시오.